자, 지금 190km로 가고 있어요. 예, 감사드립니다. 자, 갑니다. 엄마 만납니다. 엄마랑 밥을 먹습니다. 일단 엄마 얼굴은 비공개로 갈 거예요. 엄마 얼굴은 비공개로. 일단 저희 어머니 형님들 이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 어머님이 기독교 신자이십니다. 예, 전도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하고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. 엄마랑 대화를 하면 95%가 하나님 얘기만 해요.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현신이라고 안 부르고 현아라 그래요. 현아, 현아, 떡국 먹자. 라라라라라라. 김치 수제비. 아, 현아, 김치 수제비 먹자. 라라라라라라.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현아라 그럽니다. 현아. 현신이라 안 그러고 현아, 나쁜 일이 있을 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이함으로만 이 세상이 돌아갈 것이야. 항상 저희 어머님은 그런 좀 그런 게 있습니다. 이제 좀 이제 신앙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제 신앙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장난이 아니에요. 오빠가 존나 두드러 패면 어떡하냐. 어, 왔어. 반가워요. 어,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엄마 왔어. 네. 안녕하세요. 식사하셨어요? 엄마 밥 먹자. 아, 나 방송하고 와가지고. 나 그 지금 아직 두터 눈썹. 아, 어머니 되게 오랜만에 또 인사드려요. 오랜만에 보네요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어머니. 어머니. 닭갈비, 닭갈비 네 개하고요. 찌개 하나 주세요. 부대찌개 하나. 아, 닭갈비 세 개하고 부대찌개 두 개. 예, 네. 얘가 많이 먹거든요. 네, 제가 많이 먹어요. 얘가 세 개 먹어요, 이거. 제가 많이 먹습니다. 맞죠, 어머니? 아, 반가워요. 아, 예, 어머니.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. 그게 뭔데? 어? 뭔데? 그게 뭐냐고? 어렸을 때 남자들의 로망이 있단 말이야. 멋있는 거. 그래서 나도 이제 나 해보고도 싶고 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먼저 하고. 뭔데 그래? 어? 뭔데 그러니까 이제 밥 나오면 이제 어머니 일단 먹으면서 얘기하자. 맞지? 엄마 사실. 얘기를 해봐. 내가 그때 엄마한테 문신하고 싶다고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던 적 혹시 기억해? 아, 그거 하면 안 되지. 그거 하면은 다 싫어해. 이 동네, 나 사는 동네에도 문신한 사람이 있었어. 우리 옆집, 나 사는 옆집에 문신한 아저씨 봤잖아. 그 동네에서 다 싫어했다니까. 사실 엄마.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방송 끝나고 문신하고 왔어. 어디에? 어디다가 문신을 했어? 여기 보면. 많이 했어? 그걸 진짜로 했단 말이야? 세상에, 뭔 일이야 또 그렇게 무서운 걸 했니? 내일 가서 밑에도
너무 치우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거? 어? 선생. 어? 뭐야? 응?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었냐고. 해야 할 이유? 응. 너무 하고 싶었어. 아니요, 완전히 니 멋대로야. 어때? 아우 싫어. 옷 입어. 별로야? 응. 안 이뻐 엄마? 이쁘긴 뭐가 이뻐. 나 그런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. 난 고지식해 되게. 옷 입으라고. 추워. 옷 입어. 괜찮아. 괜찮아? 옷 입으라고. 아 진짜 엄마? 이거 자꾸. 아 엄마 나는 두드려 맞을 줄 알았거든. 하지 마라 그랬잖아. 내가 옛날부터 하지 마라 그랬잖아. 그러면 발바닥에 하나만 딱 하고 이제 안 할게. 장난이야 장난. 이제 문신 딱 두 개만 하고 안 할 거야. 정강 쪽에 고양이랑 발바닥에는 이제 내가 사실 또 이제 그런 걸 좀 좋아하니까 발바닥에만 하고 이제 진짜 그만할게 엄마. 알았지 엄마? 알았어 엄마 알았게. 알았게.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두드러 맞는 게 너무 싫어서 문신하고 싶었던 거야. 솔직히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지만. 그래서 두드러 맞기 싫어서 이제 상남자 된 박현신이 문신하고 개쎄 보이기 위해서 한 거야 엄마.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. 근데 엄마가 싫다 그러면 지울게. 지울게. 응, 지울게. 오케이. 지울게. 지우면 되지? 응. 지울게. 응. 알았지? 알았어. 응, 알았어. 됐어, 됐어. 집에 가서 샤워해. 알고 있었지? 난 몰랐어. 아, 솔직히 알고 있었지? 아니, 난 그거 한 줄 알았다니까, 진짜로. 아, 근데 엄마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? 친구랑 같이 와서 그런가? 응. 체면 차리느라. 지훈이 결혼식 때 예배 저기 잘 들었어? 응.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. 그치? 네.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번에 지훈이 결혼식 때 목사님 설교 들었지? 응?